쪽으로 빠르게 달려옵니다. 패스 연결 잡아놓고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박준태. 자, 과감해야죠. 안쪽으로 잘라들어오면서 박준태 오른발! 네! 수비 맞고 굴절됩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이 박준태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 지금 경고 카드가 주어졌어요. 자, 다시 볼까요? 네. 지금 PK가 선언된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양 팀의 희비가 또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조동건! 자, 골! 네. 오리격이 선취골! 조동건입니다! 자, 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선취골을 뽑아내는 화성FC고 네. 역시나 양주에 강한 이 조동건 선수가 침착하게 오른쪽으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 화성FC 역시나 오늘 경기에서 승점 4점을 가져와서 조금 더 이제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초반에 이 골이 터지지 않았다면 화성 입장에서도 조금은 경기가 꼬일 수도 있는 양상이었는데 네. 그래도 조동건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앞선 장면에서 이 박준태의 과감한 플레이가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동건의 PK 득점과 함께 스코어는 1대0 한 점차 리드하는 화성 FC. 이렇게 중앙에서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자, 공격 진짜 좋습니다. 뒷공간 넘어졌어요. 여기서 PK! 네! PK가 선언됩니다. 와, 이번에는 화성이 아니라 양주가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갔고 그 보상을 또 여기서 봤습니다. 지금 권현석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카를로스와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자, 확실히 이번 시즌에 막판에 좋은 흐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권현석 선수가 이 PK를 만들어냈고요. 네. 지금 카를로스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좀 어필을 해봤는데요. 자, 지금도 이 박동훈 선수가 핫스페이스 부근에서 침투하는 권현성 선수를 정확히 봤어요. 그리고 조금 발밑이 느리다고 볼 수 있는 카를로스가 박동훈 천천히 갑니다. 박동훈! 골! 점수는 1대1! PK 상황 놓치지 않았던 박동훈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양주시민축구단이 자칫하면 이 흐름 자체를 내줄 수 있는 경기 양상이었는데 네. 박동훈 선수의 패스 그리고 권현성이 만들어낸 페널티킥을 박동훈이 또 직접 마무리까지 지으면서 경기 동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성민 골키퍼를 완벽하게 소견했던 박동훈의 슈팅 오른쪽 굉장히 강하고 깊숙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완벽하게 골키퍼를 속여내는 슈팅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반전 30분을 향해 가고 있는 양팀의 경기 스코어 1대1 다시 한번 균형을 박준태가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뒷공간에 노렸습니다. 라인 탔어요. 박선에서 조현진의 패스 반대편 골! 또 한번 만들어내는 조동건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축구에서 찬스를 놓치게 된다면 또 이렇게 일격을 얻어맞을 수가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바로 이 양주 입장에서는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또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한 번의 역습 상황을 또 화성이 한 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맞대결 해트트릭 그리고 오늘 양주 시민을 상대로 조동건은 또 한번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선 장면에서 이 화성의 주된 공격 루트인 왼쪽 박준태 선수로부터 이번 공격이 또 시작이 됐고요. 네. 좋은 위치에 선점해 있었던 이 조동건 선수 이런 침착함이 또 있는 선수입니다. 자, 벤치에서는 이 조동건 선수의 활약에 정말 기쁨을 감출 수가 없고요. 네. 지금 박준태 패스가 워낙 좋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침투했던 이 조영진 선수의 그림 같은 어시스트. 네. 아, 이 컷백도 굉장히 좋았고 조동건의 이 인사이드 마무리는 정말 또 일품이네요. 자, 조영진의 패스가 조동건에게 그리고 조동건 선수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용훈 선수보다 조금 더 김도영 선수는 전진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화성 입장에서도 또 공격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아, 박동훈이 볼을 굉장히 잘 지켜냈어요. 신찬우 크로스 올라갑니다. 들어왔어! 엄청난 헤더 득점! 스코어는 2대2입니다! 자, 지금은 윤병훈 선수의 헤더인데요. 양주시민 축구단이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화성FC가 주도권을 계속 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민이 또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박성배 감독의 부름에 응답을 하는 윤병훈의 득점. 스코어는 2대2. 동점을 만드는 양주시민 또 한 번
균형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서부터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네. 사실 이 헤더하는 위치가 골대와 굉장히 멀어 보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아. 절묘한 위치로 가면서 박성민 골키퍼도 손 쓸 수 없는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골포스트에 맞고 굴절이 됐어요. 와, 이 양주시민 축구단도 어쨌든 이 골대를 맞고 들어가는 것은 또 행운이 따랐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은병호 선수가 머리로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아, 이 경기 또 알 수 없게 됩니다. 자, 양주시민의 조금 답답했던 공격 과정 결국 조영진 카를로스 로빙 패스 헤딩 살짝 풀려났어요. 연결이 돼요! 골! 들어갔어! 김용입니다. 골은 3대2 또 한 번 화성의 리드. 아, 결국 중요한 순간에 이 베테랑 김용기 선수가 화성에 또 한 골을 만들어냈고요. 네. 지금도 카를로스까지 올라오면서 라인을 굉장히 높게 형성했던 화성인데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오늘 화성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경기 막바지 김용기의 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조동건. 아, 이 조동건과 김혁이 얼마나 또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들 아닙니까? 네. 아, 이 안도의 한숨에서 이 화성이 오늘 경기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완벽한 찬스였어요. 김혁이 선수에게 볼이 지금도 조동건이 그렇죠. 아, 조동건이 이렇게 되면은 오늘 두 골 한 개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 경기 세 개 공격 포인트는 정말 대단하네요. 아.